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입니다. 볼만창 인터뷰 시간입니다. 울산 현대가 지난 강원전 승리를 통해서 17년 만에 우승, 예,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그 우승 현장에 신 스틸러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선수, 울산 박형식, 서령호 선수 모시고 우승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령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호 선수 전화 목소리는 조금 더 아이 같은데요, 약간? 아, 그래요? 네. 뭐 인터뷰할 때는 조금 남자 같다면은 네. 예, 조금 어린 느낌인데 지금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아 잠이 덜 깼어요? 네. 댁이세요 지금? 아니면 숙소예요? 지금 저 서울에 와 있어요. 서울에 네. 휴가를 만끽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지금 기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아직 좀 얼떨떨하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프로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준우승을 하다가 우승을 해서 그런지 더 기쁜 것도 맞는데 사실 아직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어르체 잡은 거 괜찮으시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딱 걸렸어. 아 그거 아직 저도 그 사건 이후에 감독님을 못 빼가지고 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차피 뭐 이미 끝났으니까 시즌이 네. 이제 뭐 한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잘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작정을 했어요? 한번 잡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행가래 하는 걸 못 보고 있다가 네. 이제 돌아보니까 행가래를 하고 있길래 뒤늦게 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승도 했고 하니까 네. 감독님한테 좀 어떤 좀 장난을 좀 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네, 네. 머리가 딱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뒤통수가 보였어요? 네 바로 이제 머리가 보이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안 찍혔으면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도 봤어요 아니면은? 아 그 일단 저희 선수들은 아무도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어떻게 찍히는 바람에 걸려버렸네요. 아니 표정이 되게 딱 노린 것처럼 보였어 표정이. 그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이로 삐지고 딱 잡으려 했는데 네. 표정이 그렇게 찍혀버렸어요. 완전 범죄 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아 근데 물 뿌린 거는 어쨌든간 다 언론에도 나올 그거 알고서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좀 손맛이 좀 어땠는지 많이 뿌려봤을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물을. 네, 일단은 수많은 물을 좀 뿌려봤지만 이런 분에게는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일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처음으로 물 뿌리는데 좀 처음에 긴장을 했고 네. 또 그 현장 자체가 이제 감독님 인터뷰하시는 장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실례가 될 것 같긴 했지만 네. 좀 이런 기회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네. 제가 이제 또 제일 막내 민준이랑 같이 네. 작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본인이 의도한 거야? 아니면 형들이 뭐 좀 얘기가 있었어요? 시켰냐? 그 일단 저랑 이제 민준이랑 라커룸에서 이렇게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그 구단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감독님 지금 인터뷰 중이신데 물 한번 뿌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병 이제 두 개씩 들고 바로 출동을 했죠. 아 사주한 분이 있네요. 네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내년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약간 양동이 같은 거에다 물을 더 많이 담았으면. 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쫙 감독님께 그거 뿌리는데도 제가 엄청 눈치가 보였는데. 맞아 보였어요. 네. 양동이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령우가 왜 저러지? 저러고 군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저 군대의 명단에 전 없고요. 네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힘든 여정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좀 흥이 많은 타입이세요? 네, 저는 원래 좀 이렇게 흥도 많고 말도 좀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팀에서도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좀 한번 돌아볼게요. 네. 예, 시즌 전에 사실 서령호 선수랑 친했던 선수들 다수가 이제 뭐 해외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좀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팀도 힘들지 않을까 싶었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우선 일단 뭐 동경이 형이나 이제 작년에 같이 했었던 뭐 동준이 형, 뭐 세훈이 이런 이제 저 또래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더 이제 좋은 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형들처럼 이제 그런 외국 진출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근데 저는 뭐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시즌 더 이제 잘해서
꼭 이제 형들처럼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좀 상을 받고 좀 과분한 시즌을 보내다 보니 올해는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이 무거웠던 건 좀 사실이에요. 부담감도 좀 사실 좀 많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좋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즌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좀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초반에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평가와 다르게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이 시즌을 치르면서 올해는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우선 일단 저희가 몇 시즌 동안 이렇게 항상 중요한 문턱에서 미끄러졌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2년 정도 겪다 보니까, 올 시즌에도 좀 힘든 상황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작년 생각도 솔직히 났던 건 사실이고, 계속 또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좀 많았었는데, 그런 좀 힘든 시기 때마다 저희가, 미끄러지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이겨내가지고 뭔가 시즌이 가면 갈수록 좀 자신감이 저희 스스로 붙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전북이랑 경기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그 말했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힘, 그건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선 올해 이제 새로 오신 이제 형들도 이제 뭐 주영이 형이 저는 좀 공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영이 형이 이제 뭐 경기에는 비록 이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뒤에서 이제 주영이 형은 저희 팀의 어느 선수보다도 3연승을 많이 겪은 선수시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상황이었든 이제 다 저희를 항상 챙기려고 그러고 항상 저희한테 좋은 말 해주시려고 하고 경기를 안 뛰시더라도 항상 원정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중요한 경기일 때 이제 저같이 어린 선수들 멘탈 관리해주시고 거의 진짜 코치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올해는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됐고 저희 팀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유명한 그 라커룸 토크가 있었잖아요. 감독님이 이게 팀이야 소리 질렀던 거 네네. 그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때 네. 라커룸에 있었던 당사자로서는 어땠는지 네.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쫄았던 적이 처음인데 제가 네,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경기 이제 비기고 나와서 힘도 들고 하다 보니까 좀 멍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이게 뭐 퍼거슨도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 번 맞고 나면 진짜 확 팀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진짜?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다음 경기 때 이제 감독님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건 절대 안 나오려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가 또 이제 시즌 거의 이제 초반쯤이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시즌을 가면 갈수록 저희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전체를 다 혼낸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몇 번 있는지 감독님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보다는 항상 이렇게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셔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화낸 경우는 2년 있으면서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승하고 나서 락커룸에서 좀 얘기할 때는 네. 제가 선수였으면 저는 약간 속으로 울었을 것 같거든요. 네. 감독님이 칭찬을 많이 안 하시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고 네. 예, 여러분은 실력 있는 선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들었을 때는 좀 어땠는지. 그때 이제 모든 선수들이 아마 저랑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그때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딱 하실 때 뭔가 한 시즌이 되돌아봐지면서 파노라마처럼 진짜 네 힘든 상황도 정말 많았었는데 더군다나 저한테는 이렇게 길지 않은 프로 생활이었지만 올 시즌 진짜 힘든 이제 한 시즌이었어가지고 네. 뭔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달성 못했을지 몰라도 팀으로 저희가 모두가 이제 바라던 목표를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정말 좀 뭔가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언제가 제일 올 시즌 돌아봤을 때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한 시즌에 PK를 세 번이나 내쳤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 공격력은 정말 제가 없어도 수비력은 좋은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갖고 있던 이제 장기가 수비인데 그런 이제 좀 치명적인 실수를 세 번씩이나 했다는 게 저 스스로는 용납이 안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었는데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에서 저 때문에 승점을 막 1점만 가져가고 이런 경기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팀들에게도 미안하고 이제 팬분들께도 너무 죄송했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울산 게 좀 부진할 때마다 이번 뭐 올 시즌은 뭐 계속 꾸준히 연패 없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한 번 지고 나면은 오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선수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좀 오기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좀 약간 불안하고 그런 팀 내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 뭐 전하 뭐 두재영 뭐 민준 이런 선수들은 경험이 그렇게 다른 형들에 비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의 박호가 저희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왜 자꾸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자꾸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서 또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희를 모아놓고 이제 통역 이제 분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올해고 우리는 지금만 보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작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불안해지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희도 저같이 이제 어린 선수들은 그게 엄청 힘이 됐고 이제 그 말이 또 맞다고 생각을 했고 왜 작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호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장난도 잘 치고. 네. 그 박호가 강원전에서 PK 내준 그 박호 맞나요?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준비를 안 하다 갑자기 해가지고. 아니 그 홍명보 감독은 뭐 이게 팀이야라는 말도 좀 유명해졌지만 이 2년 가까이 보면서 좀 어떤 감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진짜 그냥 감독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과 뭐 장난도 치긴 하시지만은 너무 불필요한 대화는 잘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도 뭔가 감독님의 이 좀 외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읽기도 힘들고 감독님은 이제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만 딱 이제 필요한 말씀만 딱 하시고 그 이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시긴 하지만 그래서 감독님은 처음에는 제가 좀 쉽게 다가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소통도 솔직히 좀 많이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좀 이렇게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운동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해도 항상 수용하시고 그거를 선수들이 항상 편하게끔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석에서는 단둘이 차를 마실 수 있다 없다? 그건 조금 아직 아 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요? 아, 네, 이번 이 사건 이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만나지 않을까. 명보야 밥 먹자 투 한번 찍어요. 아직은 제가 그렇지. 아, 정작 행동 해놓고 후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 시즌 중에 뭐 이제 우승한 여러 비결이 있을 텐데 서령호 선수가 뽑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팀은 K리그에서 제일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을 저는 항상 해왔고 그만큼 이제 제일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이제 베테랑 형들이 청룡이 형이나 뭐 태환이 형, 영권이 형, 주영이 형 이런 형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어려운 순간이나 뭐 좋을 때면 또 앞으로 안 좋을 게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항상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 시즌을 계속 1위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승하고 나서 그 거기 걸개에 이제 유상철 감독 이름도 걸려 있었고 또 영플레이상 받고 나서도 이제 감독님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특별한 감정이 들었겠어요. 그
이번에 일단 강원전 끝나고 저도 이제 팬분들이랑 사진 찍으러 가면서 이제 그 걸개를 확인을 했는데 네. 감독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아마 운동장에도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은 뭐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눴을 것 같고 감독님께 이제 감독님 얼굴을 뵙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다 이제 위에서 많이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지지해 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다고 시즌 내내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이제 울산 선수와 인터뷰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네. 마틴 아담은 겉보기에는 무섭거든요. 네. 근데 좀 웃을 땐 귀엽고 그리고 PK 찰 때는 가볍고 어떨 때는 느려 보이고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우선 그 운동장에서 보이는 모습에 완전 이제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나라는 부분에서는. 네. 뭐 질문을 던져도 보통 외국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선수들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네. 장난기도 항상 더 많고 이랬던 제가 이제 용병들만 봐왔는데 이제 마틴은 제가 본 용병 중에 얼굴은 제일 험악한데 장난치면 항상 부끄러워하고 네. 말 걸면은 그냥 딱 대답만 하고 항상 가거든요. 네, 네. 근데 또 경기장에서 골 넣고는 이제 포효는 제일 빡세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등치랑 맞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마틴이 들어올 때 느낌이 딱 있어요. 아, 골 넣어주겠다 지고 있더라도. 네, 저는 그런 걸 크게는 많이 못 느꼈었는데 네. 이제 전북전 이후로 뭔가 저희가 경기가 안 풀리거나 이제 네. 지고 있는 상황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벤치를 보게 되고 이제 마틴 언제 들어오나 이러면서 뭔가 들어오면은 경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서령호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영풀도 받고 이제 리그 우승도 해봤고 다음의 목표 다음 스텝은 뭐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항상 꿈은 크게 꿔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제가 축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에서 저는 MVP를 꼭 받아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풀백으로서 그러면 거의 있었나 예전에? 거의 뭐 센터백 아니면 미드필드 공격수였는데 네, 풀백으로서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맞다. 우승하고 그 뭐 이동준이나 그 떠난 삼총사 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아직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아픈지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아니 뭐 한간에는 그들 중에 몇 명은 돌아올 수도 있다 겨울에. 네. 그런 루머는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네, 그 서령호 특파원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네. 뭐 이제 좀 저희 팀이 우승을 하니까 또 다시 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와도 뭐 원상이나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올 수 있다면 오면 네. 좋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 오더라도. 네, 와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되지 않나. 그거 맞다. 엄원성 선수 얘기해갖고 이청용 선수는 그 분위기는 지금 이청용 MVP 분위기인데. 네. 이청용 선수는 이제 엄원상 선수를 밀었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그럼 서령호 선수가 뽑는 그 울산의 MVP는 누군지? 저는 당연히 네, 저도 청룡이 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청룡이 형이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사실 이제 강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락커룸에서 저희 이제 훈련장 락커룸에서 청룡이 형한테 장난으로 이번 시즌 MVP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자기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형도 솔직히 형이 받을 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진짜 원상이가 받을 것 같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청룡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도 뭐. 어떤 주장인데요? 청룡이 형이요? 네. 청룡이 형은 그냥 뭐 축구나 뭐 인성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감히 제가 뭐 그분은 장난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태환이 형이나 뭐 영건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인터뷰적으로 조금 장난칠 수 있겠는데 네. 성경이 형은 좀 뭔가 사람도 좀 진지하셔가지고 네. 좀 못 치겠어요 장난을. 김태환한테 장난쳐요? 태환이 형은 그래도 저랑 많이 친해가지고 네. 잘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대 맞고 끝나요 장난치면? 네 그냥 이제 저도 맷집이 세져가지고 못 치면 됩니다. 맷집도 세지고 감독님 머리채 잡을 정도로 깡도 세지고
이제 프로 선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년차 되니까. 그러네요, 이제. 우승해봤을 때 해봐야 된다, 잘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다들 그랬잖아요. 울산이 한 번만 넣으면 이제 뭐 계속 할 수 있을 거란 얘기 하는데. 뭐 끝나고 선수들끼리도 그런 얘기 좀 나눠봤어요? 어땠어요? 이제 우리 고비 넘었다. 네, 이제 그 저희 팀에서 기희 형이 제가 알기로는 K리 우승을 제일 많이 해본 걸로 아는데 기희 형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승도 이제 자기가 해봤지만 한 번 하게 되면은 이제 하는 법도 알게 되고 우승을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라커룸에서 잘 못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코형이나 이제 라커룸에서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우리 우승 못한 거 아닌데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희 형이 애들이 우승을 못 해봐서 즐길 줄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들 하는 법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물론 어렵겠지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울산에 뭐 맛집 많지만 우승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달고 맛있네요. 아니 기나긴 시간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겨울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휴가 때? 휴가 때는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좀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네.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이제 네. 가족들이랑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고 네.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전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누구랑요? 친구들이랑요.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네. 그쵸 친구들이죠, 그죠? 네. 당황했어. 그래서 좋은 여행 되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 다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